해야지. 얼큰한 맛 기본이죠. 아, 여기에 고소한까지 더해서 진하게 끓여낸 향이 진한 아주 향어 매운탕. 아, 맛있겠다. 야, 이거 실한데. 자, 그리고 뚜껑을 열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은데, 역시 고소한 향을 뒤집어 쓰고 은은한 솔잎향을 깔고 놓은 향어 찜까지. 와우. 아, 잘 먹겠습니다. 야, 진짜 맛있겠어요. 아, 하는 대로 했는데 맛이 있을 때는 먹었네. 맛없어도 수영 씨 맛있게 잘 드셔. 예. 먹어보자고. 와, 산에서 먹는 비빔밥은 그야말로 최고죠, 최고, 최고. 아, 그럼요. 다양한 재료가 한데 어우러져서 그냥 입안이 아주 풍족해지죠. 아우, 뭐 그런 재료 먹을 만하네, 응? 선우 씨. 아, 맛있어요. 채소가 그 맛이 다 나요. 너무 싱싱해가지고 맛 하나하나 다 느껴져. 산초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비빔밥이 색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벼 먹는 그 비빔밥에 산초 맛이 더해져서 더 맛있어요. 다행이죠. 내가 또 해먹는 방법이니까. 입맛도 드는니. 네. 뻥 뚫리네. 술을 먹는 것보다 이렇게 갖고 딱 마시는 것도 네. 제맛이라고. 네. 이 비빔밥과 오이냉국은 정말 진리다. 부위 하나 들어보셔. 네. 입맛 살리고 기운도 북돋아줄 아주 귀한 반찬이죠. 더덕도 딱 알맞게 잘 구워지네. 이게 너무 구워버리면 이게 양념이 타는데 적당히 구워가지고 양념도 그대로 이렇게 맛도 살아있고. 아, 좋습니다. 고생했는데 이건 많이 드셔. 응? 더럽도 많이 드셔. 이 산골의 여름을 그대로 걷어들여 차린 밥상입니다. 뜨거운 여름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텅 빈 속 든든히 채워주는 뭐 그야말로 진짜 산골 밥상이죠. 생생한 추억과 함께 만난 걸 먹는 이 순간, 자연이는 다시 한번 고향 산천에 오길 잘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에도 이런 공간이 있었네요. 아, 와서 보니까 뭐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우와. 슬슬 한번 만들어 봤지 뭐. 여름보다는 주로 겨울에 난로를 피워놓고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무너진 비닐하우스 자재를 친구한테 얻어서 뼈대를 딱 짓고, 안에는 산에서 주워온 나무로 마루와 선반 등을 역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마련해놨습니다. 어, 뭐 또 많이 담궈놓으셨어요. 이런 거 와서 조금씩 조금씩 네, 복숭아, 애기 상화, 사과술 뭐 이런 거 주로 나름대로 좋다고 그래서 한번 담가본 거예요. 매실 애기나 해서 차 하나 한 잔. 아, 좋죠, 좋죠. 응, 응. 식사 후에 매실 좋죠. 좋지. 그래서 한 3년 됐어요, 이게. 와. 네, 이게. 그래갖고 지금 먹으면 좋을 거야. 아, 좋죠. 매실이 또 천연 소화제라고 불리잖아요. 소화도 시키고 잠깐의 여유도 가져보면 딱 좋겠어요. 아, 딱 찜은 넣다고. 아, 저 딱 좋아요. 네. 단맛보다는 약간 새콤한 맛이 강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실이 뭐든지 다 좋아요. 음식에 먹을 때도 그래서 이것저것 하면 제대로 넣더라고. 아, 맞아요. 지금도 어릴 적 이곳에서의 기억이 한 번씩 떠오르곤 합니다. 끼니를 챙기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았던 그 시절. 하지만 가난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따로 있었죠. 그 전에 여기 살 때 아버지가 술을 그렇게 많이 잡숴갖고 참 술 먹은 사람들은 손짓이 참 이상하더라고. 그냥 술 잡숴쓰면 얼렁한 집에서 주무시면 되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그걸 괴롭혀요. 그래서 나도 그거를 항상 보고 또 오시면 또 왜, 아니 자식 하나 있는 걸 왜 이렇게 때려? 말 안 듣는다 이것도 뺑뺑뺑뺑 도망다니고. 근데 이제 49인가 언제 정도 돌아오셨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술병이 나니까 옛날엔 참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병원에 뭐 못 가고 고생만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땐 정말 이해할 수 없던 아버지였는데 자연인도 나이를 먹고 자식을 낳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돈을 벌면서 아버지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정말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지 말이죠. 옛날에는 한 화약이라고 그랬는데 다이너마이트도 만들지만 불꽃 노려는 걸 많이 만들어가지고 각 지방에 영업소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출하를 해서 거기서 이제 판매들 하고 이러되는데 그 출하하는 거 했어요 내가. 그래갖고 첫 번에 18살 돼서 들어가가지고 조수 생활을 했어요 솔직히. 그랬겠죠. 네. 조수 생활을 그냥 피눈물 나더라고요. 26살 뭐 나이 먹어서 돼서 오래 하고 착시로니까 운전수 발령을 받고 회사에서 발령을 내줘서 이제 차를 한 대 맡아가지고 추락을 그래갖고 이제 그걸 운반하고. 아 근데 이게 40년 가까이 이제 한 직장에서 일하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스트레스 같은 건 없으셨어요? 근데 나 스트레스라는 건 무슨 사람마다 다 있을 수 있지만 스트레스 받을 여유도 없이 여길 다녀야 내가 먹고 사니까 난 불편 불만이라는 걸 난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 여기 아니면 난 갈 곳이 없다 생각을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심어. 또 내가 안 되는 게 엄마 혼자 있으니까 여기가 내 직장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냥 열심히 그냥 시키는 대로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세월 가고 나이 먹고. 어릴 때부터 몸에 밴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부족할 것 없이 새 아이를 가르치고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 생각이 들자 마침내 편안한 마음으로 산에 들어올 수 있었죠. 네, 그렇게 다시 아버지 품을 찾았습니다. 야, 근데 진짜 날이 덥긴 덥네요. 네, 손님 시원하게 여기다 물 좀 뿌립시다. 이 물도 계속 뿌리니까 물도 얼마 없어. 이게 이건 무슨 물이에요? 여기다 놓으면 춘향에서 내려오는 물 비 오면 이제 그 가득 여기가 차이지. 그러니까 그냥 이 물을 그냥 두는 거야. 오, 빗물을 이거 생활의 지혜네요. 여기가 마르니까 먼지도 나고 화기가 엄청 나요. 그래서 이제 배쌍 마르니까 이거 뿌리면 열기도 쉽고 방에 먼지도 덜 들어가고. 야, 네, 이게 네. 프라이팬을 또 재활용을. 아, 네, 지금 햇빛이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엄청 뜨거워. 너무 뜨거워. 열기가 좀 식겠는데요. 아, 이게 빗물까지 받아서 활용을 하시는 거네요. 빗물도 이렇게 막 쓰기는 참 좋아요. 이거 뭐 수돗물 이런 거 시내도 그렇지만 전부 전기 아니야, 전기. 이런 데 그냥 참 좋지. 우리 스태프들도 더우니까 그냥 다들 그냥 너무 불편하게. 이제 여름에는 물장난이 최고야. 아주 아, 요것도 슬기롭네요. 예. 숨이 막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 잠시 그냥 멈춰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승윤 씨는 여기서 자고. 아, 낮잠 자는 시간인가요? 그렇지, 낮잠 한번 자자고. 좋아요. 맞아, 이 날씨에는 뭐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그래. 아, 그 침대예요? 아유. 어? 아, 저 한번 올라와봐. 멋진 침대야. 멋진 침대. 어, 뭐 연결하는 데가 있네요? 다 만들었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고리를 이렇게 만들어놨거든. 이 걸면 돼. 아. 이렇게 하면 아주 확실한 침대가 되지.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와 손재주로 해먹을 만드셨네요. 오, 야, 꽤 튼튼해 보이는데요? 잠이 솔솔 올 것 같아요. 몇 번 흔들흔들거리다가 쓴다고 그러면 이걸 딱 잡고 이쪽으로 갈 땐 이걸 더 당겨줘. 이렇게 당기고 당기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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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보면 잠들으면 저절로 놔지죠. 이렇게 자는 거야. 아, 그게 어린아이 같으세요. 바람이나 산들산들 부르면 또 죽여주지 아주. 에이, 앉아가지고 풍가도 상관없어. 까딱 없으니까. 어이쇼. 어이쇼. 아유,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그늘이 그리고 살랑이는 바람이 고마운 날. 잠깐이면 되는 꿀맛 같은 낮잠에 빠져듭니다. 산골의 시간은 여름날의 낮잠처럼 아주 느릿하게 흘러가죠.
한 손 잤으니까 네. 광설나무로다 작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번 깎아봅시다. 아 이거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괜찮죠? 예예 예, 그럼요. 네. 자 일단 내 장비를 끌 테니까 좀 이거 좀 받아서 갖다 놓으셔. 아 여기가 여기 작업실이네 작업실. 작업 장비 놔두는 곳. 공구실에 딱 한 얘기하고 공구실. 와 이거 톱질하니까 향이 확 올라오는데. 네. 그렇지. 오케이. 성윤 씨는 이거를 깎으셔. 예. 이걸 깎고 이거를. 아 또 뭐가 있나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고. 아, 이게 낫겠네요. 네. 여기서부터 위 깎고 여기서부터 돌려서 깎고. 돌려서. 이것도 만드셨네. 이거는 사다가 다이만 만들었지 내가. 예, 자연인이 아침에 산에서 지고 온 고목을 승희 씨와 함께 한번 다듬어 보려고 하는데요. 나무를 다듬고 또 그걸로 뭔가를 만드는 일은 그가 산에서 생활하는데 아주 큰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이 생기고 혼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주소다가 한번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외로움도 잊어버리고 그게 아주 좋더라고. 그래서 아침만 먹으면 산에 가서 이것도 좋을까 저것도 좋을까 해서 주소다가 하기는 이게 산에서 혼자 생활하시면 외로움이 찾아오죠. 아, 찾아오더라고. 나 첫 번에는 그래 외로움 무슨 뭐 외로움인데 이게 계속 오래 연장되다 보니까 이 외로움 타는 것도 큰 병이더라고. 그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이렇게 네, 하신 네, 거군요. 이곳 고향산으로 돌아와서 근 1년간은 일부러 할 일을 찾아서 쉬지 않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한 덕에 이젠 외로움을 이겨내는 데는 아주 뭐 도가 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와 근데 진짜 맨질맨질 해졌네요. 광선이 나오니까 보기도 좋잖아요. 그죠? 마르면서 여기서 진이 나와. 그러면 그 진이 불길이 참 딱 붙어요. 이거 원래 광설이 불쏘시개로도 많이 네, 쓰잖아요. 네. 거진 한 20리길 돼요. 근데 거기를 아침에 초등학교 가는데 내려오기가 산길이니까 험하고 껌껌하니까 아버지가 이 광설을 잘게 한 번씩 잘라가지고 네. 매가지고 그게 불이 참 좋아요. 아, 그걸로 해서 횃불처럼? 네, 그렇게 해갖고 내려오고 그랬다고. 이야,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었네요. 네. 지금은 외로움을 밀어내고 또 그 자리에 옛 추억이 채워지는 기분 좋은 일도 일어나죠. 진짜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네요. 네, 틈이 없어요. 이제 이 나무도 여기는 빨갛잖아. 이게 완전히 광설 나오는 거고 이건 광설이 덜 나와가지고 요놈이 이렇게 나올 때까지 깎아야지만이 진짜 알광설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오늘 다 끝내실 건가요? 아니지 이거 하나만 잘 만들자고 그리고 다음에 내가 또 천천히 만들어야지. 이 공간에 있는 것들이 다 긴 시간에 걸쳐서 완성된 것들일 텐데요. 이번에도 두고두고 깎고 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승희 씨도 뭐 큰 진전은 없어 보이지만은 나름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유 힘들죠 무지개. 네. 이게 내 마음 같이 안 돼요. 안 되지 안 될 거야. 하여튼 고생 많이 해서 오늘은 이걸로다가 끝내고 내가 이제 시간 있는 대로 살살 할 테니까 그렇다는 것만 알고 아시고 고생 많았어요. 아, 진짜. 깔끔은 멋있어.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 아주. 아, 이런 데 오니까 몇 시간 제 깎았는데도 네. 이렇게밖에 못 깎는 거예요. 승윤 씨가 한번 깎아보지 뭐 이런 걸 어디서 깎아봐. 고생했어요. 아, 이제 내가 이제 천천히 마무리하면 되니까. 아, 이 작업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진짜. 어우, 자연인이 하신 건 이렇게 만나도 아주 멋지네. 이 관솔은 또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쓰일지 이것 기대가 되네요. 자, 햇빛의 열기가 조금 사그라진 오후입니다. 산책도 할 겸 산으로 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이리 와, 목실이. 가자, 목실아. 어우, 잘 따라가네, 우리 목실이. 아 그래도 산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오니까 좀 시원하네요. 네 해가 못 들어오니까 한시 그늘이니까 너무 좀 시원해. 그리고 여기가 고향이면 네. 좀 이 길을 좀 잘 아시겠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냥을 좋아하셔가지고 아버지를 계속 이제 좀 많이 쫓아다녔지 이제 겨울에. 그러면 이 산 삥 돌레 전체가 아버지가 안 다니신 데가 없어요. 다 다니기 때문에 나도
대충 다 알아. 발길 옮기는 곳마다 옛 기억이 가득해서 험한 길이라도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고 해요. 어? 여기는 옛날에 집터였나 봐요. 돌이 이렇게 딱 쌓여있는 거 보니까. 그걸 만든 건 옛날에 만드는 거야. 자연인이 어렸을 때부터 봐온 옛사람들의 흔적입니다. 산에 다니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 오면 천에서 흔히 산을 좋아하니까 여기 와서 앉아서 물 한 모금 먹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저기 한번 갔었는데 절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먼저 여기 와갖고 촛불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 5시간 걸리더라고. 옛날 생각하면서. 그 어렸을 때 이거 항상 다니던 길이었던 거네요. 아버지 따라서. 아, 그렇지. 아버지와 함께 다녔던 길. 오늘은 승윤 씨와 함께 다시 걸어봅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웬만큼 알고 있는 자연인에게는 이 산은 뭐 그만의 놀이터나 마찬가지죠. 이 넓은 품을 신나게 돌아다녀 봐야겠습니다. 아 여기 좋은 거 있네. 솔잎. 솔잎이 좀 쓸 데가 있는데 네. 솔잎 좀 따갖고 갑시다. 아 요거요? 네. 그냥 조금만 따면 돼. 아 요거는 어디다 쓰시게요? 이제 가서 보시면 알아. 아, 아주 멋진 데 쓸 거야. 아, 향 진짜 좋죠. 이제 여러 가지로 솔잎이 좋다고 사람한테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 기다란 거 해갖고 잘라가지고 물 올랐을 때 그 껍데기 갖고 송진 탁 그냥 달달해요. 엄청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것도 좋고. 흔히 볼 수 있는 솔잎도 자연인에게는 아주 뭐 소중한 추억이네요.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이렇게 잠깐 올라와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면 되니까. 이런 게 또 산에 살아서 좋은 점 아닙니까? 승윤 씨 더워하고 고생 많았죠? 아, 아닙니다. 네. 산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안 더웠거든요. 내려오는 순간 이게 네. 확 올라오네요. 네. 와, 진짜.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샤워 아주 시원하게 한번 합시다. 오, 이게 샤워기였네요? 네, 샤워. 뭐 산골에서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야, 형님 진짜 없는 게 다 갖춰놓으셨네, 여기다가. 네, 그냥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괜찮죠. 뭐. 야외 샤워장이네. 네, 네. 이게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예. 그냥 훈련장 복권다고 나옵니다. 아우, 난 모르겠다. 난 이거 샤워할까? 네, 그러니까 시원하게 샤워 한번 합시다. 아, 좋죠. 아, 뭐 더위 싹 가실 것 같은데요? 아, 시원. 이재미로 사는 거야, 이재미로. 야, 여기 이런 게 있었다니. 야, 그렇게 더웠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냐. 승윤 씨 몸 좋네. 아이고, 좋다. 아우, 덩어리 내 밀어줄게. 좋네. 아우, 야. 푹신푹신하네 그냥. 아우. 야, 이 맛이다, 이 맛이야. 어우, 더위 싹 가셨어. 그래서 평소에도 밭에서 이럴 때도 이렇게 싹 하고 또 가서 한 10분 동안 하고 또 와서 이렇게 그냥 입은 대로 그냥 가서 하고. 아니, 이 물이 진짜 엄청 차가운데. 엄청 차가워요. 시원해요, 아주 엄청. 와. 어우,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예. 이제 뭐 좀 춥겠어요. 춥죠? 괜찮아요? 아, 물 만난 듯 신나고 즐거웠던 여름날이었어요. 어느덧 저녁입니다. 아, 향어. 오늘의 저녁 메뉴는 향어입니까? 며칠 전에 낚시로 잡아서 자연수족관에 넣어둔 향어를 딱 건져서 와, 크다. 한 마리면 충분하겠어요. 우와, 야. 우와, 진짜. 우리가 흐트러 갑시다. 맛있게 해서 한번 먹어봅시다. 예. 맛이 어떨는지 모르겠다. 향어 요리 기대가 되네요. 과연 이 향어로 어떤 음식을 하실지. 솔잎을 그 밑에 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솔잎을 해왔지. 아, 그래서 이거 따오신 거구나. 자. 아, 그럼 향이 이게 딱 배겠네요. 아, 그럼 향이 나겠지.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이름 정했어. 뭐라고 정해? 이거 솔잎이 들어갔잖아요. 네. 향어잖아요. 네. 솔향 가득지. 이것도 명물 나왔네. 네?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짜니까. 찜질.
넣고 같은 값이면 뭐 다 넣지 뭐까지가. 깨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뭐든지는 푸짐한 걸 좋아하니까 이거 한번 쪄봅시다. 낮에 이만큼이 세고요. 낮에 이만큼이 세는데 이만큼. 칼질이 점심때보다 많이 느셨어요. 이게 점심때 긴장 많이 하셨군요. 원래 잘하시는데. 그렇죠. 아, 요즘 되면 긴장이 쫙 풀어질 때가 됐죠. 아무래도 낚시동호회 활동을 하신 만큼 잡은 물고기로 찜, 뭐 매운탕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자신감 불타올라야죠. 냄비가 시꺼매진 거 보니까 다 끓은 거 같은데. 다 끓었어. 맛있게 끓었어. 아, 다 끓어서 이제 채소를 한번 넣어봅시다. 네. 어휴. 아. 뭐야, 아주 훌륭하네. 오, 뚜껑 여니까 맛있는 냄새 나요. 푸짐. 네. 푸짐 그 자체. 고춧가루 팍팍. 오, 고춧가루 맛이야. 깨가 어딨지? 아, 깨. 크, 역시. 좀 많이 넣으실 거죠? 하하하하. 간도 넣어야지. 얼큰한 맛 기본이죠. 아, 여기에 고소한까지 더해서 진하게 끓여낸 향이 진한 아주 향어 매운탕. 아, 맛있겠다. 야, 이거 실한데. 자, 그리고 뚜껑을 열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은데 역시 고소한 향을 뒤집어 쓰고 은은한 솔잎향을 깔고 놓은 향어 찜까지. 와우. 와우, 맛있겠는데. 푸짐한 한상, 향어 한상이 차려졌습니다.